공부랑 놀자. 5분에 배워 치울까? 5년 걸려 배울까? 어이구, 이거 고민 나왔네요. 그럼 뭐 고민값도 안 나오네요. 자, 그냥 합시다. 자, 여기 제일 먼저 오늘 뭘부터 할까요? 자, 우리 영어 하다 보면은 참 문제가 되는 게 많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 요 TH.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H는 맞아요. 두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근데 이두 개가 다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한글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없나? 자, 그걸 갖다 한번 내가 입 모양을 그려볼까요? 자, 입 모양을 그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위에 이하고 아래 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혀를 이렇게 내놔야 돼요. 뭐 거의 막한 1cm가량 이렇게 내놔도 좋아요. 내놔야 됩니다. 이거 뭐 나는 양반이네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걸 뭐 슬슬 뭐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이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자, 혀를 살짝 물고, 그러니까 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바람만 내보냅니다. 바람. 자, 오른쪽에는 발음 기호는 있는데 뭐 이건 거의 사실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뭐 D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혀를 살짝 물고, 자, 이럴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엔 으, 자, 이럴 수가 있네요. 근데 그건 어떤 때 그럼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도대체가 이렇게 하는가? 자, 그걸 갖다가 한번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단어가 있을 때, 어떤 단어가 짧게 있습니다. 길거나 짧거나, 짧거나, 자, 여기다가 TH가 제일 앞에 있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 있을 때 주로 이게 자 이렇게 난다고 그래요. 자, 또 오른쪽은 주로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이렇게 있을 때그 TH가 꼭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자, 이런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왼쪽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이네요. 저기 뭐야? 자, 제일 먼저 1, 2, 3 그런 3. 자, 이거이네요. 3. 자, 이거 있고. 그것도 제일 앞에 있으니까 3. 그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thin, 뭐, 뭐, 얇다, 두껍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좀 이제 또 우리 think, 뭐, 생각하는 거 있네요, 생각. 자, think. 그럴 때도 think, 그러면 안될 거예요. think.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어나는 거 있네요, 태어나는 거. 자, 그래서 생일날, 이 되면은 이거 아주 뭐 한국 사람들 이거 발음 틀리게 하느라고 아주 난리 났어요. 자, 근데 birthday 그런데 스가 아니죠. 이거 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뒤에 있는 거 이것도 또 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체면 차리면 안 돼요. 떳떳하게. 그래서 birthday 그래야 돼요. 자, 빨리 저기 하더라도 자지간 그런 식으로다가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예를 들어볼까요? 오른쪽에 예는 뭐 무지개 많아요. 우리 가족만 해도 뭐 father, mother, 뭐 brother 계속 있죠. 자, 예를 들어서 mother.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또 그다음에 우리 또잘 쓰는 거. 자, 누가 괴롭히면은 얘가 bother 한다고 그러죠. bother, 괴롭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것도 있고 또 여기 또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아직 중요한 걸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자 요거를 빨리 보면은 감이 잡힙니다. 자 왼쪽에 bath 이렇게 있네요. 짧게 나죠 bath. 자 오른쪽에는 e를 내가 한번 붙여봅니다. 이렇게 e. 그러니까 이건 길게 나요. 묵음이 있으니까 또 th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th 그래야 됩니다. 자 bathe, bathe. 자 이렇게 됩니다. 자또 왼쪽에 breath, breath. 명사예요. 명사 짧게. 자 근데 이건 길게 이가 있으면 나면서 breathe, breathe. 자,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예외가 꽤 있어요. the 같은 거, this, that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한개 특별히 이렇게 한다면은 smooth가 있네요. 자, 이럴 때 제일 끝에 있는데도 이거는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smooth 그래야 돼요. smooth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학생들 SAT 강의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